안녕하세요. 매뉴얼 읽어주는 남자 비나트크 수리실입니다. 요번 매뉴얼 소개시켜드릴 모델은요, 미나스 타입이고요, MSDA-03-A1A 모두가 똑같은 드라이버입니다. MSDA, MQDA 뒤에 A1A, D1A도 똑같은 드라이버입니다. 인크리멘탈 업슬로트 차이인데요, 매뉴얼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고 페이지가 많은데요, 거기서 실질적으로다가 중점적으로 볼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초보자나 주의성 문구가 있으니까 메인은 기자의 생각으로다가 천천히 소설책 보듯이 읽으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시화공단에서요 술이 들어왔는데요, 술이 끝났습니다. 알람 코드는요 14번이고요 알람 코드 40번, 두 종류입니다. 아주 중요한 알람 코드인데요, 알람 14번은요 과부와 오버커렌트입니다. 메뉴를 보시면요, IGBT 부품 소자 이상, 기타 내부 회로에 쇼트성 오버커렌트 과출력을 발생한다고 나왔습니다. 유심히 유튜브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면 누구나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세타입니다. 알람 14번이고요 알람 21번은 엔코다 브릿지 콤비네이션 에러 및 엔코다 케이블 결선 단선입니다. 엔코더가 이상 있거나 통신이 안 되거나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어느 한 선이 끊어지면 알람 21번이 발생됩니다. 알람 40번은요 배터리를 뺐다가 끼면은 세팅을 해주라는 알람입니다. 알람 21번과 알람 40번은 고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트러블슈팅 중에 알람 14번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나 10페이지를 보면은 드라이버의 사양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터의 사양이 있습니다. MSDA-043-A1A MSDA-043-D1A A는 인크리멘탈, D는 압솔루트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도 인크리멘탈 타입과 압솔루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뉴얼을 그 페이지를 찾아서 약간 공부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뉴얼 읽어주는 남자 빛나탱크네요. 겁을 먹을 영역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요, 알람 코드 14번 IGBT 오버커렌트와 알람 21번 엔코다 불일치 엔코다 결선이 이상 있거나 알람 40번은 리셋 해달라는
사양이니까요. 메뉴를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끔씩 트러블 슈팅,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알람 95번은 컴비네이션 에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비네이션 에러는요, 모터와 드라이버가 맞는 드라이버가 있고 안 맞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모터는 압솔루트 타입이고요, 드라이버는 인크리멘탈 타입이면 알람 21번이나 알람 95번은 확실히 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람 95번은요, 모터와 드라이버의 통신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압솔루트는 압솔루트에 맞는 드라이버를 쓰시고요, 인크리멘탈은 인크리멘탈에 맞는 모터와 드라이버를 쓰시면 됩니다. 날씨가 더운데요, 지금까지 빛나테크 매뉴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